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성경 번역의 현황과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북한 선교의 실제라 불리는 탈북민 교회의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 교회가 복음 통일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찾아봤습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북한 교회의 회복을 위한 한국 교회의 역할을 모색했습니다. 부모와 함께 참여하는 비대면 여름 성경학교로 아이들의 신앙 훈련에 힘쓰고 있는 강남중앙 침례교회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성경 번역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한다는 선교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과제인데요. 최근에는 성경을 번역하는 데 다양한 기술이나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민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성서공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 세계 7,359개 언어 가운데 성경 전체가 번역된 언어는 704개, 신약이나 단편 성서처럼 일부만 번역된 언어는 2,731개로 집계됐습니다. 나머지 4천여 개 언어는 번역 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셈입니다. 코로나19로 대부분의 선교 사역이 중단된 가운데 성경 번역 역시 선교사 철수 등으로 타격을 입었지만 번역 작업은 비교적 큰 중단 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보고서를 보면 2020년 한 해 동안 7억 700만여 명이 사용하는 66개 언어로 성경이 번역됐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어댑테이션이나 파라텍스트와 같은 컴퓨터 성경 번역 프로그램과 온라인 소통을 적극 활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다른 번역자들과 이 번역 본문을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도움으로 성경 번역자들이 코로나 시기에도 비대면으로 성경 번역 작업과 또 협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번역되기 위해선 한 개의 언어당 보통 15년에서 2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언어조사, 글자 만들기와 문법 이해, 초벌 번역,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의 협업과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엔 번역의 속도와 질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성경 번역에 접목시키려는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프리 컨설턴트 체킹이라고 컨설턴트 체크 받기 전에 자체적으로 한번 체크를 하거든요. 그거를 AI가 할 수 없을까?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는 지금 실험적 프로젝트가 아프리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1930년대 성경번역단체들과 성서공회가 출범한 이래 성경번역의 가속도가 붙으면서 성경번역 건수는 75년 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멉니다. 전문가들은 세계 인구 15억 명 정도가 아직 모국어 성경을 접하지 못했다며 구약 성서 번역의 미진, 사용 언어가 점차 변화하는 다중언어 현상의 극복 등 여러 과제가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김민주입니다. 북한 선교의 실제이자 복음 통일의 길잡이, 탈북민 교회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처럼 북한 땅의 복음화를 위해선 탈북민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한국 교회와 성도에겐 낯설기만 한데요. 탈북민 교회의 현황을 알아보고 한국 교회가 복음 통일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천보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90년대 중후반 북한에 닥친 고난의 행군. 수만 명에 달하는 북한 주민의 목숨 건 탈북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한국교회의 기도와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는데요. 이들의 노력은 10여 년이 흘러 탈북민교회라는 첫 열매를 맺었습니다. 북한기독교총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있는 탈북민교회는 약 60곳. 이 중 대다수가 통일선교라는 큰 틀에서 남한과 탈북민 성도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하나가 되는 연합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앞으로 세워질 북한 교회를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앞으로 북한에 갔을 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냐, 그리고 앞으로 건너가서 넘어갔을 때 만나는 북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탈북민을 양육하는 것도 탈북민 교회의 중요한 사역 중 하나입니다. 언제든지 준비된 북한 선교사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앙훈련을 받은 탈북민 성도들은 이미 제3국이나 전화를 통해 북한에 두고 온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사역이다 보니 현실이 녹록하진 않습니다. 탈북민 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목회자 상당수가 사례비를 받지 못한 채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회자들은 재정적인 어려움보다 사역에 매진할 수 없는 현실이 아쉽다고 전합니다. 특히 탈북민에 대한 보이지 않는 벽과
탈북민의 더딘 영적 성장 등은 큰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새희망 나루교회 마요한 목사는 탈북민 교회가 따로 세워졌다는 것은 남과 북이 함께 서로를 포용할 준비가 덜 됐다는 방증이라며 복음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선 한국 교회가 관심과 사랑으로 탈북민 교회와 연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탈북민 교회들과 협력한다면 이제 저 북한의 문이 열렸을 때 함께 그 땅의 회복 또 그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 중요하고 큰 복음 통일 준비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TV 뉴스 천보라입니다. 최근 주요 교단을 중심으로 북한 선교를 향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북한 교회 회복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을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6월 원래 조찬기도회를 갖고 북한교회 회복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을 모색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신의 감리교회 박이선 원로 목사는 북한교회의 회복에 앞서 한국교회가 바로 서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교회가 개방되고 성장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힘을 모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후 기도회 참석자들은 북한교회의 성장, 북한교회를 향한 한국교회의 관심,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임현수 목사는 북한에서 3년 동안 옥에 수감됐다가 석방된 경험을 나누며 탈북민 사역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목숨을 다 걸고 남한까지 찾아온 백성들이 3만 4천 명입니다. 그중에 목회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고 신학생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한 300명이 됩니다. 3만 4천 명 가운데 한 가정이라도 품고 탈북민 가정에 관심을 갖고 이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지원을 통해 신앙을 심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모건대학교 김흥수 명예교수는 북한의 기독교 역사박물관이 세워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북한 교회사 연구에 전념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시물로는 평양 장대현 교회를 비롯해 평양을 중심으로 한국 기독교가 확산됐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사료 등이 제시됐습니다. 구TV 뉴스 한혜인입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해 올여름 교회학교 행사를 준비하기도 쉽지 않은데요. 강남의 한 교회에서는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비대면 여름 성경학교에 참여하면서 가정이 회복되고 지역사회도 섬긴다고 합니다. 보도에 진은희 기자입니다. 고사리 같은 아이들의 양손에 들린 간식꾸러미와 편지. 강남중앙침례교회 유아부 아이들이 여름성경학교 미션으로 준비한 선물을 아파트 경비원과 택배 배달원들에게 전하며 감사 인사를 건넵니다. 거리에 떨어진 쓰레기는 직접 주워 분리수거도 합니다. 유아부 아이들은 지난해 8월 첫 비대면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지역사회 섬김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처음 겪는 온라인 여름성경학교가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하며 적응해 나갔습니다.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담임 목사는 코로나가 안겨준 뜻밖의 선물은 가정예배의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은 1, 2년 지나면은 더 믿음의 균형이 더 잡힐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가정의 회복들을 저는 긍정적이게 보는 거고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이제 가정에서 채워주지 못했던 것들을 집중해서 부모와 아이들은 단순히 영상 콘텐츠를 보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미션이나 이벤트에 참여하면서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덕분에 아이들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름 성경학교를 기억합니다. 찬양하는 거랑 말씀 너무 애들이 집중을 해가지고 근데 그 영상뿐만 아니고 전도사님이나 그 목사님 참여도가 엄청 좋으셨어요. 막 연극도 하시고 막 그러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좀 더 이렇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었고 그거에 집중할 수 있었고 유아처를 담당하고 있는 강진모 전도사는 올해 여름 성경학교는 총 3일 동안 온 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한다며 행사 2주 전부터 성경학교를 함께 준비하는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저희가 자체로 제작한 콘텐츠들을 가정으로 보내서 숨은 주님 찾기라는 그런 이제 제목으로 그림 안에서 예수님이 숨어있는 그 부분들을 찾고 그렇게 성경학교를 미리부터 준비해서 마음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그러한 작업들을 하려고. 최병락 담임 목사는 다음 세대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이라며 신앙의 기초가 어린 시절부터 잘 확립되도록 도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진은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로 이준석 후보가 선출되면서 헌정사상 최초로 30대 보수정당 대표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결과 이준석 후보가 합산 득표율 42%를 기록하며 당대표에 선출됐습니다. 최고위원으로는 조수진, 배현진 의원과 김재원, 정미경 전 의원,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으로는 김용태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새 지도부는 바로 임기를 시작해 내년 3월 대선과 지방선거를 지휘하게 됩니다. 현재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3주간 더 연장됐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도 유지됩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스포츠 경기와 공연 관람 등 위험도가 낮은 문화활동 분야에 대해선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참석 가능 인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최종안을 마련해 다음 주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건물 붕괴 사고 현장 공사 관계자들이 피의자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광주경찰청은 광주학동 재개발 철거 공사 관계자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철거 현장에서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정황을 일부 확인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시공사 현장사무소와 철거업체 서울본사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철거 과정에서 건물이 붕괴한 원인을 조사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남성 1,300여 명의 알몸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김 씨는 여성으로 가장해 남성들과 영상 통화를 하며 음란 행위를 녹화한 뒤 이를 유포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소개팅 앱에 여성 사진을 올려 남성들을 유인하고 영상 통화를 할 때 여성의 동영상을 보여주며 음성 변조까지 해 정체를 숨겼습니다. 경찰은 앞서 사안이 중하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며 김영준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 창립 71주년 기념사에서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 있게 정상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수출이 큰 폭 증가하고 설비 투자가 회복세를 보이며 소비도 부진에서 점차 벗어나는 모습이라면서 우회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의 근거도 밝혔습니다. 정부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악성 채무 등이 많은 임대인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확보한 임대인의 보증사고, 채무 정보를 활용해 전세보증금 사고 위험이 있는 임대인을 가려내 그 개인 정보를 공개한다는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일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미반환으로 주택이 가압류됐는데도 법적 절차가 진행될 때까지 단기 임대를 통해 월세 수익을 얻는 불법 행위가 속출하는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구TV 뉴스 차진환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호주 퀸즐랜드 브리즈번이 2032년 하계 올림픽을 개최할 단독 후보지로 사실상 결정됐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집행위원회에서 2032년 하계 올림픽 개최지로 호주 브리즈번을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오는 7월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IOC 총회에서 투표에 붙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32년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 유치 도전은 공식적으로 무산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 종식을 앞당기기 위해 전 세계에 화이자 백신 5억 회 접종분을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나라 지도자들이 백신 공유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고 글로벌 파트너들과 협력해 전 세계가 이 전염병 대유행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도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G7 회원국들은 폐막 공동성명에 백신 기부와 새로운 전염병 예방을 위한 감시체계 구축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대량으로 폐기될 위기에 놓인 얀센 백신의 유통기한을 연장했습니다. FDA는 당초 3개월이었던 얀센의 코로나19 백신 유통기한을 4개월 반으로 연장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얀센 백신 수백만 회분이 창고에 쌓인 채
이달 말이면 유통기한이 만료될 상황에 처한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존슨앤존슨은 이번 결정은 여전히 진행 중인 안정성 평가 연구 결과가 나온 데이터에 기반을 둔 것이라며 백신을 2도에서 8도에서 냉장하면 넉 달 반이 됐을 때도 안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 넷플릭스가 온라인 스토어를 엽니다. 넷플릭스는 현지 시간 10일 넷플릭스 다시숍을 미국에서 먼저 개점하고 앞으로 몇 달 내에 다른 나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트리밍 업체 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하기 위해서입니다. 온라인 스토어에서는 시청자에게 인기를 끈 콘텐츠와 연관된 옷과 모자, 홈 데코레이션 제품, 수집용 캐릭터와 게임 등을 판매하게 됩니다. 멕시코 중부 마을에 축구장이 들어가고도 남을 만한 싱크홀이 생겨났습니다. 지난달 말 처음 생긴 이 싱크홀은 지름이 126m까지 커졌고 깊이는 건물 5층에서 7층 높이인 15m에서 20m로 추정됩니다. 외딴 농가 인근에 생긴 이 싱크홀은 처음 생겼을 때만 해도 지름 5m 정도였는데 인근 땅을 삼키며 계속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처에 있던 주택도 일부 붕괴돼 싱크홀에 빨려 들어갔고 주변에 사는 개 두 마리도 싱크홀에 빠졌습니다. 싱크홀이 생긴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티비 뉴스 하나은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조유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경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부산 이스라엘 하우스가 아키바 토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를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김대훈 이스라엘 하우스 이사장은 앞으로도 부산 교계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과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키바 토르 대사는 경제적, 국민적, 문화면에서 양국이 서로 친밀해지는 것이 사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석대학교가 12일부터 7월 4일까지 총장배 국제 온라인 태권도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창작 태권체조 단체전, 격파 발차기 등 8개 종목으로 구성됐으며 한국을 포함한 미국, 프랑스 등 21개국의 4,600여 명의 선수들이 대회에 참가합니다. 장종현 총장은 비대면 시대 스포츠 대회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태권도 인재들이 실력을 발휘할 소중한 기회라고 전했습니다. 루터대학교가 최근 교육부로부터 코로나19 관련 2021년도 상반기 대학 방역 관리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루터대학교는 선정 기준 중 학내 출입 통제와 모니터링 부분에서 스마트 게이트 설치가 우수하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스마트 게이트는 주 출입구에 설치된 터널형 기기로 학내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 대한 코로나 세균 박멸과 열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미션 아일랜드 장기용 선교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순복음총회 청주신학교, 청주총회 신학대학원이 주최한 제6회 순청 학술 세미나가 건턴의 바르트 신학을 주제로 개최됐습니다. 청주 총회신학대학원 부원장 오순석 박사는 이날 발제에서 바르트 변증법에 대한 건턴의 견해는 복음주의적 성향을 지녔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탈북민교회는 북한 선교의 열매이자 길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작 탈북민교회는 재정적 어려움이나 편견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탈북민에 대한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고 연합하는 일, 통일 준비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